저는 인간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연과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야생동물의 삶을 회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가입니다. 꿈꾸는 늑대 같은 경우는 숲 안에 강이 있고 그 위에 배가 있고 그 안에서 늑대가 잠을 자고 있는 풍경이거든요. 단순한 어떤 사실적인 풍경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이 늑대가 꿈꾸고 있는 이미지를 반영한 거예요. 그래서 약간 몽환적이고 따뜻한 느낌의 그림인데 야생동물들도 이렇게 행복한 꿈을 꾸면서 사는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린 그림입니다. 그리고 장항습지라는 그림인데요. 군사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일반인들이 아무 때나 뭐 들어갔다 놨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. 인간의 손이 타지 않은 약간 좀 더 야생적인 공간이 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곳을 방문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곳에서는 더 많은 야생 조류들이 살고 있었고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야생의 그 식물들이 많이 자라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공간을 보고 와서 그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면서 역시 인간과 자연은 좀 거리를 두는 것이 그 양쪽 다 더 도움이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2019년부터 현재까지 1년이 넘도록 아마존 열대 우림이 5분의 1가량 불타고 있어요. 그 인간의 어떤 자본주의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폐허화된 아마존 그 산림이 보이고 그 위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영혼 같은 존재들이 보이실 거예요. 그것이 이제 그 안에 죽어간 동물들의 영혼을 제 나름대로 표현한 건데 그래서 어쩌면 저 그림은 아마존에서 죽어간 동물들의 진홍곡 같은 그림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좀 그 아픔을 함께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린 그림입니다. 저녁 식사라는 그림인데요. 숲에서 지금 늑대 한 마리가 사슴을 먹고 있어요. 어떤 존재가 삶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먹는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죽음, 희생이 뒤따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 그림이 얼핏 보면 무섭고 좀 잔인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삶의 한 일부분으로서 식사라는 것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어떤 공간이다 이런 걸 표현한 그림이에요. 공통적으로 그 안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연과 동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녹아 있어요. 여러분들이 그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약자의 입장을 항상 대변하고 싶었어요. 지금 현재는 자연과 야생동물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느끼는 이런 자연과 동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여러분들한테 와 닿아서 여러분들도 좀 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면 어쩌면 제 희망이지만 이 지구상에서 좀 더 인간과 자연과 야생동물이 나은 공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.